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웃이 내 복밭이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면 뭔가 막 물질이 생기고 예쁜 여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고 멋진 신랑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은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부처님보다 더 소중한 분들. 하나님, 부처님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있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곧내 복밭이다, 이런 경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나예요. 부처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나는 세상 모든 중생들, 살아있는 생명들의 내가 수호신이 되리라. 그들의 번뇌를 다 없애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해탈을 주고 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 즉 부처님 공부를 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냥 보살이라고 칭해도 됩니다. 꼭 여자만 보살이고 남자는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보살입니다. 보살은 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평등한 마음이에요. 크게 변함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절에도 이렇게 어쩌다가 오고, 뭐 이렇게 어쩌다가 또 몇달씩 안 오다가 오고, 뭐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꾸준히, 뭐든지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어쩌다가 볼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봐야죠. 봐야 되는데, 마음은 항상 같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꾸준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재능,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내지는 물건들. 우리 김인수 보살 그런 거잘 하죠?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누는 것은 하나의 기쁨입니다. 기쁨. 나누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물건들을 아낌없이 저런 마음이에요. 아낌없이 그냥 이렇게 누가 갖고 싶다 그러면 덜렁덜렁 줘버리는 거. 그 절에 주지 스님들은 전부 다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는 스님이니까, 주지 스님이니까. 받는 스님들은 이렇게 얼굴을 잘안 들어요. 받기가 미안해가지고 아마 그런가 봐요. 이렇게 물건을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 즉 중생이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살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보살은 성인이 되고자 또는 되기 위해서 마음의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보살이라고 칭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베풀고 나서, 뭐 밥을 사고 나서, 선물을 하고 나서, 아, 쟤는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어째서 이렇게 반응이 없지? 하고 이렇게, 뒷생각을 한다거나, 아까운 마음을 갖는다거나, 또는 이제 뭐, 아, 괜히 했어. 이렇게 후회를 한다거나, 아까워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거나,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또 명예를 구하거나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참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하고 나서 속 썩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그거 뭐하러 좋은 일 하고
스트레스 받고 복도 못 받고 화만 잔뜩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냥 다만 나보다 좀 덜 가지고 또 고생하는 또 굶고 있는 헐벗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마음조차도 내지 말고 그냥 습관처럼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은 성인들이 도망을 가도 찾아다니면서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성인들도 좋아하고 신들께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돌려놓고 싫어하는 사람, 그렇다고 따돌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괜히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따돌리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강력한 말로 머자나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사기를 친다거나, 돈을 빌리러 다니고, 저, 갚지 않고 이렇게 산다거나, 뭐, 저, 남의 거를 훔치고 가면서 산다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발전이 없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봐도 딱 그렇게 살아요. 네. 근데 손해를 본 사람들은 그 손해라고 생각하면 속이 상하니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액을, 내 액을 때워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금방 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전화. 먼저는 화가 됐는데 곧바로 나중에는 복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화 위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동문서답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동문서답.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엉뚱한 답을 한다. 이것을 보고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출연했던 모든 성인, 꼭 부처님, 예수님, 마음의 뭐 하나님 이런 분들만 성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가셨던 모든 분은 다 성인입니다. 성스러운 인간, 성인. 제가 또 자랑할게요. 제 사촌 동생 이태석 신부님이 성인인가요, 아닌가요? 대성인이죠. 대성인이죠.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셨어요. 이런 성인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런 성인들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생명체들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칭 성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대표가 있잖아요, 항상. 동네에서도 반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성인들께서 공부하고 쌓은 그런 행동, 했던 실천력을 배우고 생각하고 좋아하면서 그것을 받아 지니고 몸소 실천하고 남에게 그것을 전하며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보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불교 용어로. 무슨 보시? 법보시. 네? 법보시. 부처님 말씀을 가르침을 나눈다. 전해준다. 이것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괴로움을 여의고 없애고 즐거움을 얻게 하죠. 우리는 세상을 사는 목적이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돈 벌려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부는 화엄경에서 화엄경 심행품에서 나오는 대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 또 다 누구나 아는 정말 끼니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도움을 청한다 했을 때 그래도 이런 그 어떤 그 성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말 없이 선뜻 보시를 해서 그 사람을 즐겁고 만족하게 해주는 그것이 그 사람은 한 끼나 두 끼 뭐 아니면 하루 보름치 식량을 얻어가고 즐겁고 만족을 했다면 내가 준 그 공덕은 그거에 10배를 능가합니다. 네, 10배를 능가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량 없이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지구촌만 해도 약 80억 정도의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네. 한량없이 많은 이웃들이 와서 달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도 우리가 정말 가뭄이나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면 나라에 그 곳간을 열어서 구율미라고 하나요?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켰듯이 그럴 때에는 정말 조금도 싫어하거나 어색해하지 말고 그냥 귀찮게 여기지 말고 곧바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니아커를 끌고 다니거나 또 얻어먹거나 아니면 노숙자들이 이렇게 와서 청하면 하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습관된다고 안 하려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말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는 경우도 저도 가끔 봤습니다. 특히 뭐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인도나 뭐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천진무구한 눈망울을 가진 천사 같은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정도 주는 것도 그 아이들은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10번을 줘도 사실 100원을 10번을 준다고 해도 1,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차 한 잔도 못 사 먹을 돈인데 그네들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습관되니까 주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 때는 그분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속이 좀 상하기도 해요. 동량을 안 줄 바에는 쪽박이나 깨지 말지 뭐 이런 말도 옛말에 있듯이 이렇게 귀찮거나 싫어하지 않고 정말로 무조건적인 어떤 배품을 몸소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화엄경에 이르기를 내 이웃이 현재 나와 같이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복밭이다. 예. 복을 심는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이 사찰이라는 것도 큰 복밭이에요. 스님들이 복밭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또 심어 놓으면은 스님들이 관리를 또 하잖아요. 마치 밭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돌멩이도 치워주고 하듯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복전. 그래서 그거를 복밭을 복전이라고 하죠. 밭전자를 써서 그렇고 이제 그것이 복밭일 뿐만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선행을 하게 만들고. 나를 깨우치게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이 다 뭐예요? 선지식이다. 큰 스승이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악성이 참성이라고. 나에게 잘못하거나 나를 나무라거나 나에게 정말
아픔을 줄 정도로 독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스승을 삼아야 돼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나칠 정도로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이런 분들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성질을 못 대고 소리나 지르고 이렇게 막 찝쩍거릴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속은 좋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기를 안 쳐요. 칠 수가 없지. 그게 뭐 있는 대로 드러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지나치게 잘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큰 독이 된다. 예, 독이 된다. 근데 어리석을수록 아, 이 사람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진짜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상당히 진지하게 들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천신들이 복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자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행하라. 내 이웃들은 내 복받시고 선지식이다. 찾아가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와서, 얻으러 오는 것이 몸소 와서 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왜? 착한 일을 하게 만들고 선행을 하게 만들고 복을 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분들에게서 못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바로 나에게는 크나큰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나 내 이웃이나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나 내 자식들에게 서운하게 하거나 뭔가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절대로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로 화를 만드는 거예요. 화. 네. 업장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보를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록 그 과보가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내가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염원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보시를 받은 이웃들은 모두 바른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서 널리 선행을 하다가 열반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만약 한 이웃이라도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화엄경 10행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베풀면서 뭔가 상을 부렸다는 뜻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물론 어떻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줄수록 양양거리는 거지 주다 보면은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다. 그것도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라는 말을 쓰고 있죠. 줘야 될 사람, 베풀어야 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알아볼 수 있는 지혜. 그분이 어렵고 정말 때거리가 없어요. 없는데 이분이 매일같이 술이나 먹고 향락하고 뭐 노름이나 하고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내가 베풀어도 또다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는 구분을 하거나 알아차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10행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이웃을 이롭게 하면서도 나다 하는, 나라는 생각, 또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른 남이야 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남이라는 생각, 또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면서 보시하는 물건도 보지도 않고 받는 이도 보지 않고 복전, 복받도 보지 않고
업도 과부도 그 결과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라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보살의 정말 즐겁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생활이다. 아, 여기서도 아마 화엄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화엄경은 실로 중추적인 불교의 가르침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중생의 수호신이 될 것이다. 그들의 번뇌를 끊어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될 것이다.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광명이 되리라. 그들이 지혜의 빛을 얻어 무명의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들의 길잡이가 되리라. 그들에게 큰 지혜를 주기 위해서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갖가지, 천가지, 만가지의 선행을 돌려서 중생들에게 일체의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다. 역시 화엄경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사실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가 언제 숨을 놓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참 많은 세상인데, 그냥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큰 복이라는 거, 이 사지가 멀쩡하다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그 이상의 복이 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요번에 아파봤지만, 정말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다리가 저리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발목에는 무슨 붕대 감으는 것 같이 뭐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고, 신경이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8, 9kg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몸은 가벼워요. 몸은 가벼운데, 계속 이렇게 목이 좀 마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아마 아파 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만 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만 나면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던 거다 여기 하고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남 도와가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적당히 아픈 것이 엄청나게 큰 스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부처님이 아직까지 입고하셔서 내가 딱 죽어버려야 될 목숨인데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속상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불편해요. 걷기도 불편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엊그제 통증 주사라는 거를 맞았는데, 신경이 이제 눌리고 있는 신경을 이렇게 이제 아마 주사를 넣어서 그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니까 자주 맞으면 안 되고, 한번 맞는 걸로 끝낼 정도로 맞고, 이제 관리, 사후 관리는 자신들이 해야 돼요. 적당히 걷고, 자세. 지금 제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90도 각도로 딱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엎드리지 말고, 그걸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이웃을 이롭게 하면서도 나라는 생각, 또 남이라는 생각, 베푼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도 보시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남도 돌보고 베풀 수가 있지. 내가 아무것도 없고 건강이 엉망인데 남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신세를 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나부터 잘 챙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살이 보리심을 발해서 모든 선행을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의 중생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한 세상, 이 지구, 우주를 위해서도 아니고 보살은 오로지 일체의 모든 중생을 구호하고 말하자면 구제하기 위해서 온갖 선근을 그들에게 널리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공부를 하는 모든 도반들에게는 자기 것, 자기 국토, 자기 어떤 가족 이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세상에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돈을 수천억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분들, 수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지탄을 많이 받지요. 저는 지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분들이 죽을 때 그걸 다 가져가 버린다면 조금 지탄을,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받아도 되지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단돈 1원 한 장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 가시는 길에 입는 그 옷 보면은 주머니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잠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다 놓고 간다는데 그걸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공평하냐면 가진 사람도 또 지혜가 높은 사람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무리 선지식이라고 일컫는 스님도 다 놓고 가게 돼요. 특히나 요즘에 그런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종교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정말 쓰잘데기 없이 돈 뭐 한 몇억 몇십억 1,20억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텐데 어떤 스님, 어떤 목사님, 어떤 정치인들 보면 뭐 몇백억, 뭐 천억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 돈이라는 건 좀 지저분하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똥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똥에 꼬이는 건 뭐가 꼬여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똥파리들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똥파리. 예. 그러면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겠죠. 모닥불을 펴놓으면 불나방들이 날라와서 거기 다 들어가 타서 죽습니다. 예. 그거와 같이 많이 가진 분들에게는 많은 정말 부유물이 섞이고 생기고 인산인해를 이루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큰 부자님들을 보면은 사랑채가 매 채씩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오면 먹이고 차비도 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역사나 야사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구두쇠가 있더라고요. 말도 못할 정도의 구두쇠예요. 정말 소문이 난 구두쇠인데 이분이 하여튼 50종가를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근데 그 기부한 걸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기부하는 거를 만약에 소문을 내거나 알게 되면 당신은 내가 기부를 끊을 것이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하고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부가 남은 금액이 수십조를 기부하고도 이제 남은 금액이 한 80억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것도 몽땅 기부를 해버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왜 임대 아파트 조그만 거 있잖아요. 한 15평 내지 뭐, 한 7, 8평
그 정도에는 거기 들어가서 정말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기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회향을 해버린다는 것.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저절로 웃음이 나고. 몇 번 얘기했지만 홍콩의 주인발이라는 스타 네. 8,500억 다 전재산 기부했죠. 웃으면서 가지고 있으면 아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부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서 바로 기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한 세 번인가를 찾아갔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정말 못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걸 배워보자. 조금이라도 나누어 보자. 나누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 좀 맛을 보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은 선행을 남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돌려보낸다. 그 마음을 보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극락정토예요. 그러므로 보살이 극락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청정하게, 그러니까 다른 티끌이 끼어들지 못하게 청정하게 가져야 한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집안이 청정하고, 한 집안이 청정하면 한 동네가 청정하고, 한 동네가 청정하면 한 나라가 청정하고, 한 나라가 청정해진다면 이 세상이 청정해진다. 유명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분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나부터 실천을 하자. 그래서 곧은 마음을 가진, 올곧은 마음, 선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도량이라고 부릅니다. 도량. 절이 있는 곳이 꼭 도량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도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끝에 보니까 시가 한 구절 있네요. 제가 이제 종미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밤은 깊은데 그대는 안이 오고 새들 잠드니 온 산이 고요하다. 소나무 사이로 달이 꽃밭에 내리니 붉고 푸른 그림자가 온 뜰에 가득하네. 관세음보살. 어제 제가 신도님들하고 밥을 한 끼 먹고 사무장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환한데 저쪽 시내 쪽에서 둥근 보름달이, 오, 노란 달이 막, 진짜 그 무슨 빈대떡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턱 떠 있는데, 그래서 신도들한테, 어이구, 저 오늘 보름달이 저렇게 밝은데도 저렇게 청명하게 떠 있다고 하니까, 성당 다니는 분도 두 분이 계셨거든요. 대구에서도 오셨는데, 강아지, 우리 강아지 데려왔습니다. 어느 분께서, 대구 보살님이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이 그 달을 쳐다보고 합장을 이렇게 하더라고. 합장을 하면서 아이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순수해요. 순수하잖아요. 달을 보고 이렇게 합장을 할 정도로. 그래서 어제 정말 멋진 달을 봤습니다. 자, 오늘 법회 보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